아니 이렇게 카메라 있는 데서 식사를 해야 돼. 지난번에 한번 효과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아니 근데 뭐 오늘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와주셨는데 뭐 앞으로 대선 후보와 당 대표는 뭐 공개된 자리든 비공개 자리든 많이 만날 거라 가지고. 네. 야, 아주 멋진 집입니다. 예. 네. 이 진짜 사심가득이라는 이 닭의 네.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텐데 이 네 명의 마음을 다 모았다 이 사심가득이라는 게 된 겁니다. 네 명의 동업자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당 대선 경선도 공교롭게 네 분의 후보들이 뛰었는데 그 마음 다 하나로 모으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사심가득 이렇게 일할 공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 홍 선배님하고 유 선배님하고 네. 또 우리 원지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딱 모여서 식사를 했으면 딱 맞았겠네요. 그거는 후보님이 네. 다 불러 모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제 뭐 얘기는 좀 하셨어요 그분들이요? 아니 어제 저는 이제 끝나고 인터뷰가 일정이 너무 많았어 있어가지고 네. 먼저들 가시고 네. 그래서 뭐 어제 고단하신 것 같더라고 전화는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말 중으로 천천히 한번 네네. 다 연락을 해보시죠 한번. 이번에 어제 다 그 네 분이 아 세 분이 바로 결과에 승복하고 정권 창출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우리 지지층한테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대통령 하여튼 정선 관리하시냐고 예,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아유 성공 고생하셨습니다. 네. 30 당원들 탈당 및 조금 뭐 인증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 저 대표님께서 예. 답을 하시죠. 뭐 2030 중에서 이제 사실 결국 경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각자 지지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낙담하시고 이런 분들이 실제 탈당이나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30에 대한 2030의 우리 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인사가 전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젊은 세대의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었던 것을 알고 있지만은 반대로 그들을 제가 세력화해서 제가 뭐 소유하려고 했던 적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대의 명분과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방향점을 바라보고 저희 당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 어떤 것을 젊은 세대가 바라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런 방향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은 각종 우려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 확신하고요. 저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후보를 아직까지 사석이나 아니면 가까운 자리에 뵙지 못해가지고 후보의 이런 생각들을 잘 접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후보랑 여러 번 만나면서 이런 후보의 정치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이 충분히 젊은 세대에게도 소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접촉을 늘려나가면서 우려가 있으신 분은 우려가 있으신 대로 계속 설득해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의 우리 당의 핵심 전략은 세대 확장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셨던 2030 세대가 앞으로 더 많은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후보와 제가 공통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상당히 긴 시간 대화하시고 또 진지한 표정도 나오고 중간에 문서도 막 건네고 그러시던데 당장의 인선은 아니더라도 팀에서의 어떤 선대위 인선 원칙에 합의하시게 된다면 어떤 건가요? 하여튼 우리 저 이준석 대표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렇게 상시 논의를 하고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이 뭐 조직도 만들고 또 선거운동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최 기자님, 물어보신 그 문서는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좀 정정을 하자면은 어떤 문건을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희가 앞으로 당에서 일정한 어떤 기획한 홍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후보님이 직접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신 서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드린 것이지 네. 뭐 기획 문건이나 뭐 이런 인사 문건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질문에 연장되는 질문인데요. 후보님께서 정치 선언하신 이후에 몇몇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두 분 사이에 좀 불편함이 있는 걸로 비춰지면서 두 분의 지지층이 좀 사업적으로 결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결과도 후보님께서 2030층에서 지지세가 좀 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가야 생각하시는지. 뭐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자주 소통을 해오고 밖에 공개는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또 그런 거를 또 다 일일이 공개하기도 못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만나오고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제 우리 당 차원에서 저희가 또 이 선거를 뭐 저와 또 우리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같이 앞으로 전부 해 나갈 겁니다. 뭐 그런 오해는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는 거를 보면은 다 아마 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랑 저랑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결국 통과 선대위원장이 박용진 위원장이 부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맞는지 후보는 그럴 경우에 당장 대표와의 관계성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시간을 두고 또 그리고 아직 이 조직의 그 구성 그 형태나 또 어떤 분을 그 영입을 하고 모실 건지는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일정에 있는 질문 네. 한두 개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이준석 대표랑 유튜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경선에서 대결하셨던 후보들과 전하는 게 어려운지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최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하여튼 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좀 뵐 생각입니다. 네. 제가 또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또 여러 가지 좀 조언도 듣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 후보님들께서도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막 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 뵙고 이렇게 자리를 가질 생각입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뒤에 이제 만남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선출되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막 했었는데, 후보님께서도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 있는지, 또 혹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은지 혹시 궁금합니다. 글쎄,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질 않아서, 네.